와야 어? 좋아요. 이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인님 못 왔어. 요인님 못 왔어. 이런. 누구래? 저분은 누굴까? 저분 판단님, 판단님. 아화. 아 판단형이면 또 보스는 아니죠. 아, 모든 걸 다 갖춘 날이. 스트리머계의 제갈 공명. 판단님이라고 해요. 판단님. 판단력이 아니라 판단님. 어 잠시만. 아 판단님이라고. 아 판단력이 아니고 판단님이라고. 여기 비밀번호 그거. 오. 잠깐만 여기 영혼. 조이스 날이라니요. 조이스 날이 조이잖아요. 봐봐요. 어차피 여기 뭐 나와요. 봐요. 누가 또 나옵니다. 쭉 가다가 한번 있고 마지막에 한번 갑툭튀 한번 하고. 거기에서 무슨 검은 영혼 찾아가지고 재물을 바치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자, 뭐죠? 이... 이거는 요인님 튕겨가지고 나랑 엄지님이랑 배치님이 아, 맞아. 뭐, 안 보여. 요거 그 함께 그거면은 빌번 안 보일 텐데. 그랬던 게 자, 눈길 볼까요? 저희가 한 번에 깼잖아요. 챕터 3부터 챕터 4까지. 미쳤죠? 진짜. 요인님 많이 했으니까. 제대로 데뷔라는 건가? 진짜 요인이니까 됐었지, 한데. 어쨌간 여러분한테 현황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스트리머계 현황 보니까 현황이 있더라고. 여기 비번 있었을 텐데. 네 여기 비번 있을 텐데. 이거 한국어로 하면은 비번. 내가 한국어로 하면 안 보여가지고. 이거 영어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영어로 다시 만들어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어차피 비번 있어요. 걱정 마요. 챕터 3. 이분들이 비밀번호 알려주시고. 챕터 3. 그럼 다음에 비밀번호가. 나만 너무 멋있어. 여기에 어차피 여기는 뭐 귀신이 나오지 않아요. 네. 여기는 뭐 님들아 이거 일본어 읽어보세요. 어 놀래라. 팔로우의 노래. 안녕하세요 신투부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외우면 되긴 함. 올라가자요. 빨간색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구독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왔구만. 불교 색깔. 여기 거의 말고 응애나 애긴 유입 오케이. 유입 잘했어요. 반대쪽. 저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줘요. 절대 놀라지 않는 강철의 심장을 가진 유튜버 고시나리. 아 분단속 솔직히 예 솔직히 2까지 말하고 다른 게임 하고 싶었는데 포인트 끼고 3까지 해달라 그래가지고 4까지 하고 있는 건 안 비밀. 예. 이제 바로 2까지 해달라고 하겠다 이제. 자 이제 제가 잡겠습니다. 자 훌륭한 대화 수단을 제가 잡았습니다. 잡아요? 근데 어떻게 잡아요? 저건 그냥 빠르세요. 빠루 훌륭한 대학 잡았잖아요. 네. 빠루에 피가 묻어 있어 지금 잡았잖아요. 보니까. 뭐지? 왜 두 번째 두 번째. 나린형 와봐요. 아 가비. 여기 있던가 귀신이? 있다고요 귀신이? 아 저는 여기 없지 않나 덤벼. 귀신이 나 못 이겨요. 아 저기 없을 거야. 어 메모. 그럼요 훌륭한 대화 수단인데 귀신하고 대화 안 통하더라고요? 빠루 하나만 있으면은 내 귀신하고 통이 됩니다. 이게 바로 훌륭한 대화 시간이죠. 아마 그때 되면은 따로 사라질 거예요. 귀신도 아픈 걸 알아요. 근데 보스 왜 안 오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디에요? 길 잃어서요? 네. 길치인. 아, 레전드. 저희 일로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현방으로 가야죠. 맞아요. 여기 거기 햇불. 네, 햇불로 가서 피하는 그거. 아마도 여기서 귀신이 깜빡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야 이거는? 일곱 기분이 깜빡깜빡하지 않나? 그거 마시고 맞네. 어떻게 딱 뭐야. 말하는 대로 돼. 왜 물이 차 비번인데? 나리님 오셨나? 나리님 오시면 이거 풀죠? 비번 뭔지 알아요? 네. 지금 물 있는 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희 나리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죠. 맞아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어, 드디어 찾으셨네. 찾으셨어. 드디어. 훌륭한 대화. 열려라 참깨. 안 열리는데요? 열려라. 함께. 길치 나리폼 덜덜. 스트리머가 길치 이런 거 정도는 있어줘야 완벽하지 않은 열려라 참깨할 사람. 네, 완벽하지 않은 스트리머로 거듭이 납니다. 뭐든지 완벽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아마 비건 저기 있는 걸로 쓸 거예요 아마. 나리님, 나리님 가만히 있어봐요. 왜요? 왜 나리님 얼굴이 아 있네. 깜짝이야 놀랬잖아요. 여기 비파 누나다. 괜히 아니, 놀랬네. 여기 비파 누나. 나리님 여기 랜턴 따라오면 돼. 여기 랜턴 막 가면 안 돼? 랜턴 따라가야 돼. 랜턴 곁에. 여기 아마도 집부터 가야 돼. 랜턴. 어. 온다. 저 랜턴 곁에 안 있으면 죽어요. 랜턴 곁에 안 있으면 죽어요. 어 뭐야 저 귀여운 귀신은 뭐지? 어차피 내가 걸리진 않을 거니까 도망가자. 이제 저 집에 가서 저 나비인가 뭐 위치 바꿔서 판단님 화이팅! 판단님 화이팅! 판단님 화이팅! 판단님 할 수 있어! 나의 유일한 수호청사! 이제 칼 열릴 거예요 칼. 아니 훌륭한 대화스타일도 있잖아. 좋았어. 블레이드 훌륭한. 아니, 저건. 근데 블레이드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제 재단에 블레이드 가지고. 일단 재단에 받쳐. 현재는 안 보여요. 온다. 내가 잠깐 있어요. 비카는 어디 있어? 불러 가요. 여기요. 어. 야. 한판 뜨고 싶다.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저요. 네, 예. 저요? 네, 하도 뺄게요? 네. 그래도 한번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희망이라도 좀 줘보지. 희망도 전혀 안 주시네. 그 칼로 끼르기도 전에 뺄게요. 하트님 안녕하세요. 왔어. 엄진님 안녕하세요. 칼. 바로 동굴로. 빠루는 뭐에 쓰는 거야 근데? 그 번지기 간대요 여기. 비파 누나 바로 이제 쓸모 없어요. 잠깐만 온다. 남자였어? 아이고 잠깐만. 남자였어? 죽겠다. 에이. 아 스태미나가 없었다. 아 그러니까 내가 갑시다. 어 뭐야 당겼어. 여기 아닌데. 여기 목록 없어 이제. 아 끝났네. 죽겠다. 아 던진다고요? 던질 수도 있었어? 어 여기 못 던져. 던졌나? 그냥 재미로 하시는 말씀. 여기 아마도 손 나올 건데. 손이 꽝, 뺑, 뺑. 뺑, 뺑. 어우, 귀여운 손이잖아. 아, 너무 아리따운데? 손은 안 튕겼는데. 피 다, 이거 피 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피해 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못 피해서 한번 달면 좋겠다. 아. 스태미너도 없어. 자, 통과하셨네. 털고 그러시면 안 되죠. 왜요? 뭐지? 저 불순한 의도로 만든 위에서 버전 업그레이드 챕터4의 보스에요. 저기 챕터4의 보스에요. 우와 저 촉수는 얘가 보스입니다. 얘가 보스. 얘가 보스라고요? 이거 통제장 보스에요. 아싸. 예, 난... 얘가 통제장 보스입니다. 그래 나는 고스다. 아~ 보스 얘기인지 보스 얘기인지 나무 올라가세요. 나무 올라가세요. 나무 올라가시라고. 자 갑시다. 나비와 함께라면 무섭지 않아. 뭐야 근데 죽으면 나비 속이야. 잠깐 배틀님 어디 기다리보다 많이 웃잖아. 죽겠어요. 여기 거긴가? 그 뒤에 그 동상공에서 가야겠다. 어 나비다. 아셨다. 깬 거예요? 이제 이 스테이지 깼어. 이 스테이지 아니요 끝?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거죠. 끝? 끝은 뭐죠? 아니요 이게 뭐가 끝이야. 아 여기 고생했고 아 챕터 1이 제일 무서웠잖아. 돼. 갑시다. 챕터 1이 제일 무서웠고 뭐 챕터 2 챕터 3는 별거 없잖아. 별거 없다 생각하세요? 여기 살았대? 네 오케이. 아니요 여기서 샀어야죠. 아이고. 아 뭐야 각자 여기 방 문 열면 돼요. 아니 나리님 뭐 아니 뭐 쟤 열었는데 왜 닫아요? 왜 여기 뭐였지? 여기 범이랑 여러 가지 찾아야 돼요. 누가 본다? 여기 나비 있잖아요. 어. 나비 있고 여기 또 열어야 겠구만. 그 옆방에는 범이 있을 거예요. 10개 2가 필요합니다. 10개 있구만. 이제 점점 사실이 없어질 거거든요. 검은 나비 너무... 일단은 자 대치님을 희생양으로 믿고... 어. 네 있음. 아? 희생양으로 뭐 필요해요? 다시 어우 녹을 대봐야겠다. 검은 나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 뭐 얻었다. 장미가 장미가 필요해요. 장미가
장미는 저기 끝에 있고. 심어져 있던 걸로 아는데. 에 저기 끝에 심어져 있는 장미일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잘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아 뭐야? 누가 또 문단속해? 어 뭐야? 손님 이쁘잖아. 어떻게 내 여자친구가 되었지 않냐?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마음에 들어요. 와 드디어 나도 여자한테 꽃을 받았다.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지만 범디공주님의 꽃을 든 남자라고 표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꽃을 시들게 한 범인 오스나리.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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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랬네. 놀렸다. 이것이 고민님의 문단속이다. 꽃은 털들이 위로 치솟은 느낌이에요. 나를 이제 꽃을 든 남자라고. 어? 어 언니 꽃을 들었는데 왜 난 죽는 거야? 죽으니까. 아, 여기 이제 뭐 귀신한테 말 걸어야 되지 않았어? 아, 맞아요. 여기 종 찾고 귀신한테 아, 말 걸기. 그래요? 뒤통수 뒤통수 뒤통수? 종 치고 종치고 뭐 영혼 가져가야 되는 거. 이런 데 종이 없었나? 없었어요 하나. 하나 치고 어, 깜짝이야 누가 기침했어요. 와. 이런. 아니 방금 누군가 돼 이런. 하나 치고 죽었어요. 네. 뭐지 이 불순한 의도로 만든 이 귀신 얼굴은? 고스랑 가면 재밌겠다. 대치님 따라가야지. 대치님 따라가야지. 네. 대치님 따라가셔. 대치님 죽는 거 봐야지. 그래도 그러다 고스님도 죽어요. 고스가 죽을 것 같은데. 아, 뭘 소리예요? 저는 주인공이라고. 아! 뭐야? 진짜 진짜잖아. 진짜잖아. 죽었어요. 주인공이었는데. 정치고 죽었다. 근데 이쁘다. 귀신이 점점 이뻐지는데? 놀라기는 커녕 심쿵한데? 종 몇 개 쳤어요? 나도 저 두 개 쳤는데? 어, 또 만나고 싶었어. 또 만나고 싶었어. 저 한 개 쳤거든요, 종. 어떻게 입 성형하면 안 되겠니? 입을 성형해줘. 어, 입만 있으면 돼. 일로와, 귀신아. 귀신아, 나 또 보고 싶어. 또 보고 싶어. 일로와. 일로와. 이제 내가 널 쫓아다니겠어. 일로와! 이쁘다. 왜 저래? 원래 저랬어. 이쁘다. 귀신 만나러 가야지. 아이고 죽었네. 귀신 어딨어? 귀신. 여러분 봐요. 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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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날 피해 다니나? 총 다 친 거임. 총 6개 찾아야 되는 거 아니? 아, 뭐 찾아야 되는 거였지? 5개요? 그러면 2개, 제가 1개, 대치님이 2개. 아, 닥쳤다. 여기 구석에 한 귀신 꺼내. 와, 이쁘다. 이제 귀신한테 이쁘다. 안아줘요. 귀신 누나. 귀신 누나 찾아야 되는데. 얼마나 백스 보면서 터치해야 돼요? 젠장, 이 귀신과도 여기서 작별이라니. 너무 슬프지만 어쩔 수 없다. 나는 킬려한 게 1도 없지만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너 한번 보러 가겠죠. 뒤에서 뒤에서 대팀 뒤에.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은 아이고. 민들아 여기서 놀지 말고 찾아. 없음. 일로 와 어디서. 아니 여기 판다님이랑 대진 판다님이랑 원빈 일로 와. 가만 있어. 귀신 일로 와. 어디 가?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넌 내 거야. 넌 내 거라고. 원빈님 뭐예요?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아니 왜 이렇게 도망갔는데? 넌 내 거라고. 민들아. 그렇지. 아유. 님들아 빨리 가 가자고. 귀신한테 가서 말 걸면 돼. 아 그렇구나. 어쩐지 이가 적혀 있더라. 아이고 죽었네. 아니 제가 갈게요. 기다려봐요. 귀신 제 거예요. 건들지 마요. 건들지 마요. 좋았다, 귀신 제 거예요. 공주님. 귀신 제 거예요. 어디 있어? 귀신 어디 있어? 이래요 일. 여기 역으로 빨리 먹고 튀어요. 됐다. 판단님 먹었다. 판단님 먹었다. 난 클리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일로 와. 대단한 왜 저래? 원래 저래요? 지금 어디까지 됐어요? 와, 귀신 그거 이제 먹었는데. 귀신한테 말 걸면 돼요. 야, 이제 뭐 살아간다고 살아간다고 말을 걸면 돼. 아이시테르. 와, 안 돼! 안 돼! 사라지지 마! 안 돼! 나한테 어그로 끌렸어. 살인마예요. 아니야 난 널 죽이지 않았어. 내가 널 살아가는데 왜 죽이니. 됐다 문 열렸다. 살아가는 데는 이힘 저힘이 없단다. 나랑 같이 함께 가지 않으면 이세카이. 된장 어디 갔어? 왜 저래? 쉽게 말해서 가장 빡셌던 건 챕터 4였는데. 리얼
책덕부 제가 다 했었어요 그때. 여자면 키트만 되면 달려가는. 아니 이 사람들 한 사람은 밥 먹으러 간다고 풀숲에 숨어 있고. 한 사람은 찾지도 않고 엄지님 기다리고 있고. 아, 저 두 개 찾았어요. 남은 거 제가 다 찾았죠. 아니 찾았는데 자꾸 귀신이 나를 죽여. 저는 귀신한테 달려갔죠. 아, 이제 뭐 하면 돼요? 아니 차를 찾고 있잖아. 아까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빰빰빰빰빰빰빰빰. 근데 굳이 문 열 필요는 없어요. 왜 열 개까지 얻었는데? 그냥 귀신아. 헬로. 아 이쁜 귀신과 작별이라니. 바로. 나보고 찾으라고 했어. 너랑 나랑은 커플링까지 낀 사이잖아. 그럴 수 없어. 뭐야. 슬프구만. 그 이쁜 귀신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이 미믹 시대의 챕터를 영원히 같이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구나. 뭐야. 왜? 아니 그 여자 귀신 내놔라. 이거 그거 해골 귀신 치는 거. 아 해골 그거. 얼굴이 이쁜데? 뭔가 기둥 이쁜데? 기둥도 바꾸는 거예요. 기둥. 이게 그 두 뭐냐 이지 현다 중에 하나 아니야. 얼굴이 이쁜 네, 몸매는 안 좋지만 얼굴이 이쁜 귀신과 어디가 귀죠? 얼굴은 안 이쁘지만 얼굴은 인간이 아니지만 몸매가 이쁜 귀신하고 네. 애벌레보다는 귀신. 근데 애벌레는요 거기 붙으면은 안 닿기도 하거든요. 뭘 얻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애벌레 모이면은 거기 붙는다는 생각으로 있을 때요. 뭐 판다님이랑 백제님이랑 엄지님은 알지만 나리님은 모르니까. 몰라요. 난 지금 여기 근처에 하나 있었다면 제가 왜 같은데?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어. 뭐야? 저기다 기둥 하나 발견. 계속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만나면은? 그건 좀 멀리서 백제님 뭐야? 저거 이거 바꾸면 돼요. 아 찾았다. 아 죽었어. 나는 바꿨어. 아니 해골을 초록색으로 바꿔야 돼. 네,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바꿨어요. 이게 귀신이 있어요. 해골이 하나가 아니에요. 네 개예요. 아 그래요? 하나만 바꿨는데 진짜 좋았어요. 아니에요 이거. 제가 연동해야 돼. 됐다. 초록색으로 바꾸고 죽었어. 저도요. 초록색 바꾸고 죽었다. 그럼 몇 개 두 개 남은 건가 이제? 까짓 거 두 개는 금방 그러니까, 잡지. 언니요? 기둥이. 아니 저 기둥이.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몸매는 별로지만 얼굴이 이쁜 귀신아 안녕? 두 개도 아니고요. 되게 많아요. 어쨌든. 아니요 기둥 수는 제한돼 있어요. 아 그래요? 초록색으로 바꾸라 그랬죠? 그 맞아요. 해골이 초록색이 맞아요. 아니라 기둥이 초록색이 돼야 돼요. 아 그래요? 네. 해골 초록색으로 다 바꾼다고 다 그 초록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 몸매는 여기. 별로지만 얼굴이 뭐, 이쁜 귀신이었습니다. 엄지님 옆에. 엄지 대지님 옆에. 오케이. 기둥이 초록색이 됐다. 대지님 뒤쪽 램퍼. 아이고 귀신도 죽었다. 이제부터 고스나리의 대활약 펼쳐보겠습니다. 판단이 여기 와봐. 판단이 여기 와 같이 가봅시다.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인간계 중에서는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솔로를 타치하기 전에 이제 이케이케 찾으면 안 돼요. 이케이케 찾아야 됩니다. 그게 제가 이케카에 자주 가는 이유 중에 하나죠. 우리는 꼭 살아서 돌아온다. 초록색 됐어요. 더 이상 안 만져도 되잖아. 여기 벽에 붙어 있어봐요. 기준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죽을 만한 거. 잠깐만 제 골자리. 깜짝아. 됐어 이제 지나갔어. 됐죠? 이게 바로 고스나리 능력. 여기 있으면 안 죽는데. 또 어디 있어? 기둥. 저 하나 아닐 거 아니야. 안녕? 절대 발견 못하죠. 말을 하도 해갖고 목이 맥혀. 제 여자친구는 일단은 여기엔 없어요. 어? 해골이 안 없어요. 이것도. 아니 그거 말고 반대편. 죽었어. 봐봐요. 얼굴이 몸매는 별로지만 얼굴이 이쁜 귀신. 젠장. 뭐지? 해골이 안 없어. 아 현타온다 갑자기. 귀신 안아줘요. 근데 몸매가 안 이쁘죠. 웬만하면 꾹 누르지 말고 한번 클릭만 해요. 아 오케이 확인. 그냥 이키 연타하다면 어느 생각해 이걸 이키 연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단타로 해야 돼. 이거 꾹 누르면 안 돼. 그래서 단타 해야 돼. 단타. 여러분의 공포를 조장하게 해서 고스네가 노래를 불러야겠구만. 아이시테르. 아 아이고 죽었다. 뭐 깜짝이야 놀랬네 이켜나. 뭐야 판다님. 차라리 아이돌을 부르는 게 낫겠어요. 나는 여러분의 공포를 주장하기 위해 근데
보내줄까? 널 보려고 왔어. 네, 내가 널 보려고 왔어. 네. 근데 기둥 몇 개지? 기둥이 글쎄요, 몇 개더라? 그냥 어떤 먹겠어요? 먹겠네. 왜 내 차량을 다들 방해하는 거야? 제가 이미 찾았습니다. 와, 끝났어요? 끝났네. 아니, 이미 저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님들이 기둥 달게. 아, 저기요? 끝! 끝! 아니, 제가 판다님한테 오픈 다음에 판다님이 열어주실 거라고 믿고 그냥 바로 기둥 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출구 쪽으로. 짠다. 끝! 계속 할까요? 이거만, 이거 다음 만끼면 막판인데. 아, 그래요? 막판까지 가고 그 다음에 아예 다른 게임 하죠. 이제 그래요? 뭐 놀라거나 그런 건 없네요. 오히려 심쿵이라든가 제 여자친구를 찾아야 될 로비 갈 수밖에 없다. 리턴트 로비로 갔죠? 젠과 왼쪽 아래.